우리 1966 큐티 선교회가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화요 큐티 나눔방을 오픈하고, 그리고 LA 큐티 나눔방을 오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여러 세미나를 또 여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이 수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주일날 1시에 또 우리 주일 큐티 나눔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1966 큐티 선교회 본부고 또 주성 선교교회에서 주일날 1시에 주일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눔을 갖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한 집사님께서 나는 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요나스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감사라는 마음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분들의 마음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참 자주 한다는 거죠. 자주 하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는데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샘솟아나는 어떤 기쁨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감사는 하는데 왜 제 안에 기쁨이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묵상 질문을 던져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네가 또 나름대로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재정의 문제에 묶여 있고, 믿음으로 살지만 이 상황의 문제에서 묶여 있고, 오늘 믿음으로 살지만 오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지면 그것을 고업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꼬리를 무는 묵상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요 타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와이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그리고 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요즘 큐티를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순간들마다 오늘 그 큐티 말씀을 붙잡고 네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기쁨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기 전에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없지만, 오늘 내일 큐티를 하다 보면 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매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으로 오늘 대적하며 그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2017년 12월이에요. 다시 한번 큐티 책을 들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 큐티 말씀을 붙잡고, 그 한 말씀, 한 문절 묵상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2월 5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이제 요나스의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버리시니까,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버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싫어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 이 요나가 오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요나가 다시스로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2절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고국에 있을 때에,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오늘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오늘 용서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인가 너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불순종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해서 다시스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3절에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날 다시 돌이켜가지고 또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뻔히 하나님이 하실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요나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4절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야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야, 너 이거 자꾸만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성읍을 지나가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이 왜 지었을까요?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아직까지도 망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를 가기 싫었던 그 요나가 초막을 지었다. 이것은 마지막 망하는 것을 그 꼴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망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박넝꿀로 인해 가지고 그늘을 얻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요나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꿀을 갉아먹게 하셔서 그 태양빛을 다시 받게끔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더 짜증나는 거죠. 더 짜증나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박넝꿀 교훈으로 요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나와요. 자, 9절 말씀도 참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야 네가 이거 박넝꿀 때문에 성내는 게 어떻게 그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대답을 하는데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이 요나 선지자가 대화하는 그 내용이 참 재미가 있죠. 얼마나 정말 리얼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성읍 니느웨에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를 하나님은 혼내시는 게 아니라 또 다독거리시고 오늘 이해시키시고 설명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요나는 사실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는 여호와의 결을 손만 대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죽여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죽이시고 다독거려 가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친했던 친밀감이 있었던 그런 사이 같아요.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2절과 9절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로운 장면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요나 선지자가 대화하는 모습이 얼마나 친했으면, 얼마나 가까웠으면 이렇게 대화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2절에 보니까 제가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내가 알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말로 I told you. 그렇죠? 아이들 말 I told you 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봐요. 내가 말한 대로 되었잖아요. 와, 짜증나. 그냥 날 죽여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속상하게 만들으시는가요? 하나님이 야, 야 이놈아, 요나야, 그게 뭐 그리 성질을 낼 그런 문제냐? 그리고 그 성질도 말이야, 내면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질을 낼 문제냐? 그때 요나가 하나님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진짜로 성을 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정말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때 이 박는꿀 교훈을 통해가지고 야, 너 이거 박는꿀 너가 잘하게 했냐? 다 내가 했지 않냐? 근데 이것도 네가 그렇게 아끼면서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또 가축도 있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12만 명이 아니라 사실은 60만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아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물론 말입니다. 우리 욥기서처럼 예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도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또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투정을 부리는 관계는 정말 더 사랑스러운 관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굴복해요. 그런데 요나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안중에도 없어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갖고 싶어요. 그렇게 제 큐티 노트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여러 신학자들의 생각이 좀 다르지만 저는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큐티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감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교통정리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살려주시고 또 두 번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설명하시면서 이런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큐티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큐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큐티를 적용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도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렸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요나스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분명 요나는 불순종의 선지자입니다. 분명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나를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또 요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문제를 전혀 무겁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요나의 그런 삶을 생각해 볼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가 우리 모든 큐티인에게도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